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모양 레이어. 자, 이번에는 잠시 모양 레이어 1 만들어 놨던 걸 끄고요. 자, 모양 레이어 2번에서 삼각형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추가하는 방법이 사실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각형 도구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럼 일단 다각형 별 패스가 있죠? 네. 이 다각형은 굉장히 뭐 다양한 그 점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삼각형이죠? 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이 많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 다각형이 점이 많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지는 도형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간편하게 또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외부 반경을 또 이렇게 늘려주면 이 삼각형의 크기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 원형률이 있는데 끝을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도형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는 이 위에서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도 모양 레이어 2에 이 속성에서도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패스 다듬어 자르기 트림 패스죠. 네, 이거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끝부분 네, 이렇게 키프레임을 또 아까와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형이 지금 칠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또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선 부분도 지금 보면 이 선 1 같은 경우에 선이 굉장히 또 둥그렇게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연결 부분에서 원형 연결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좀 모나지 않은 그런 삼각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7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7을 항상 저는 꺼주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역시 애니메이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애니메이션 컴포저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컴포저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일, 네,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도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모양 레이어 3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지금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마우스를 떼고요. 그 다음 시프트 키도 같이 뗍니다. 자, 위치가 지금은 정중앙이 아니죠. 여기에서 타원 1을 펼침을 해주시고 타원 1의 변형 여기에서 위치를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딱 정가운데에 딱 이렇게 맺힙니다. 자, 그리고 7도 한번 넣어 볼게요. 7은 뭐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고 선은 없애 볼게요. 선은 이 선이란 글자를 클릭해서 없음으로 표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컴포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 톡 튀어나오는 네, 그런 도형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형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